태권도만 하신 거예요?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. 왜 그만두셨어? 사춘기가 이제 그때 한 번에 오고 네. 근데 이제 시합장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그냥 시합장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들이 다 저한테는 그냥 저를 얘기하구나. 쟤는 뭐 손이 없네. 어린 나이에 네,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은 상처를 입죠. 네, 또 숨기고 어차피 다 보이는 건데 그때는 조금이라도 더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맛 안 되죠, 안 되죠. 네, 집중도 흐트러지고. 근데 중간 운동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두고 나서도 중간중간에 저한테 운동 다시 해볼 생각 없나? 이런 식으로 그냥 던지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. 23살쯤에 패럴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거다. 될 것 같다. 네, 될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고 이제 쉬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걱정이 된다 하는데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 그 고민하는 게 조금 답답해 보였나 봐요. 네.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. 네. 근데 안 할 이유가 뭐 있냐. 네. 근데 니는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하냐. 가면 내가 대표로 하겠다. 지켜봐줘. 네. 이렇게 해서 네. 더 확실하게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런 계기로. 정훈 씨에게 태권도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? 제 좌우명인데 공정을 받는 삶보다 동경을 받게 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인생에서는. 네, 태권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동경을 해주시고 아 진짜 대단하다,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해주셔서 아 저한테 태권도에 있어서는 그 딱 제 좌우명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? 앞으로는 이제 내년에 있을 아시안 게임에서 예. 또 무조건 1등. 무조건 1등. 네. 정훈이 파리에 뭘 맡겨놨다고 하더라고요. 파리에? 네. 어? 뭘 맡겨놨어요? 아, 파리 다음 올림픽. 파리 올림픽에. 다음 올림픽. 네, 다음. 아, 맡겨놓으셨구나. 네, 파리 패럴림픽. 그런 거 그거 맡겨놓으셨어요? 금메달 맡겨놨다. 찾으러 간다 이거죠. 이야, 멋있다. 네, 준비하고 있습니다, 벌써부터. 아, 벌써부터. 네.